안녕하세요. 돌고매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에도 세계적인 스타 방탄소년단의 소식을 또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은 보이그룹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에서 측정한 브랜드 평판 지수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엑소와 위너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5월 아이돌 그룹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던 방탄소년단이 7월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도 연달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7월 키워드 분석에서는 지민, 오리콘, 게임이 높게 나왔고요. 긍정 비율이 91%가 넘었다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메인보컬 정국이 가수 조지의 바라봐줘요를 커버하면서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려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 정국하면 또 커버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국이 이제 찰리푸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찰리푸스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국이 이제 지민이랑 찰리푸스 노래 We Don't Talk Anymore 이거를 또 이제 커버를 해가지고 제가 엄청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정국이 다른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은 정말 많이 또 이제 그걸 커버를 하더라고요. 정말 음악적 취향이 좀 맞는 것 같기도. 뭐냐? 감사합니다. 어쨌든 커버곡으로 또 유명한 정국인데요. 정국은 지난 11일 저녁 9시에 올린 이 영상은 빠바바바바바라봐줘요 라는 글과 함께 검은색 배경으로 특별한 반주 없이 청아하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도 안 돼서 40만 리트윗과 99만 좋아요 수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엘리트 데일리, 코리아부, 올케이팝 등 전세계 해외 매체에서도 정국의 커버곡에 대한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진짜. 정국의 목소리가 진짜 감미로운 거 여러분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멜론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 2위에 바라봐줘요 조지가 또 올랐고요. 원곡 가수 조지는 자신의 SNS에 실감 순위 캡처 화면을 배경으로 BTS 파워 감사합니다 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자, 정국은 과거 빌보드에서 보컬 킹이라고 불리는 실력자인데요. 이 밖에도 토리 켈리의 페이퍼 하트, 그 다음에 저스틴 비버의 Nothing Like Us, 아이유의 이런 엔딩, 자이언트의 양화대교 30개 이상의 커버곡을 보유하고 있어서 커버곡 장인 또는 커버 요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색과 카멜레온 같은 목소리로 곡을 정확히 해석해서 감성으로 전달하는 능력까지 고루 갖춰 방탄소년단의 메인 보컬리스트로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정국 정말 멋있습니다. 자, 꾸준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화제가 돼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